자, 이번 시간에 배우는 게 양도소득세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네요. 암기하지 말고 왜 이해 위주로 가야 됩니다. 첫 번째는 2월 과세. 두 번째는 뭐다? 부당 행위. 계산 부인 규정. 완이 있고 투가 있어요. 자, 2월 과세. 자, 2월 과세는 누구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거다? 증여자 기준. 요렇게. 갑, 을. 병이 나오죠? 증여를 합니다. 뭐를? 토, 건, 특, 취득 권리만. 그래서 증여를 해서 양도를 하죠? 몇년 이내? 5년 이내. 갑을 뭐라 그런다? 증여자. 을을 받는 자, 수중자, 갑과 을 또는 시험자에 가면 을과 갑이 바뀔 수도 있어요. 증여자와 수중자를 정리를 잘 하자. 그래서 1억에 취득했다. 그다음 증여하면 증여가액을 평가하죠? 평가하니까 8억이야. 근데 이거를 양도했다고요. 얼마에 양도했다? 15억. 그럼 양도가액은 얼마다? 15억. 그럼 취득가액을 1억을 적을 거냐, 8억을 적을 거냐, 문제가 나오죠? 그래서 이 2월과세는 누구랑 하는 거예요? 가족끼리. 배우자 직계 존비속간에 하는 거예요. 그럼 갑이 직접 팔면은 취득가액이 1억이죠? 그래서 배우자에게 증여를 한후 취득가액을 높여. 그러면 8억에 취득해서 15억에 파는 거죠? 양도세 떼어먹었잖아. 그래서 못 떼어먹게끔 5년 이내에 팔 때는 2월 과세한다. 그래서 못 떼어먹게끔 취득가액을 갑의 취득가액 1억으로 적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1억이잖아. 증여하면 평가한 게 8억이야. 금방 팔면은 8억에 팔어. 양도세도 안낼수 있죠? 15억에 팔았다. 그럼 양도세 줄어들잖아. 5년 이내, 5년 지나서 팔면은 8억이에요. 그럼 취득가액을 낮춰주고, 뭐는 늘려줘? 보유기간은 늘려줍니다. 뭐, 장기보유특별공제. 3년 따질 때, 증여자의 취득일로부터 세율도 보유기간 따지죠? 세율 계산할 때도 보유기간은 증여자의 취득일로부터 보유기간은 늘려주고 취득가액은 이렇게 낮춰주는 거예요. 이게 뭐다? 2월과세다. 증여자 기준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이게 기초. 자, 그다음 수중자는 증여세도 내야 되고 배우자끼리니까 6억 공제 받고 2억은 증여세 내야죠. 그리고 양도세도 내야 돼. 그럼 이렇게 납부했다. 그럼 둘다 과세하면 이중 과세잖아요. 자, 그럼 양도세 납세무자는 누가 될까요? 증여자가 아니라 수중자가 납세무자가 되는 거예요. 수중자, 증여자 기준으로 계산만 한다. 납세무자는 수중자다. 그럼 증여세 납부한 만큼 어떻게 한다? 필요 경비에 산입한다.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틀려요. 그래서 양도차익 계산할 때 양도차익을 한도로 납부한 만큼 필요 경비에 산입한다. 이 얘기는 양도가액에서 공제를 해주겠다는 뜻이죠? 이렇게 됩니다. 필요 경비에 산입한다. 양도가액에서 공제를 해주겠다. 이중과세니까
그리고 둘 사이는 연대납세무가 있다 없다 없다. 모든 세금은 수증자가 책임지는 거예요. 증여자 기준으로 계산한다. 그래서 하나,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이 기본입니다. 1, 2, 3, 4, 5 이렇게 구분해요. 그럼 나머지는 이제 읽어보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5년 이내에 팔면은 양도세 폭탄 맞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해가 배우자라, 배우자다. 그럼 어떻게 하면 세금을 띄어먹어? 이혼하잖아. 그럼 이혼하면 이월과세 포함한다, 제외한다. 5년 이내에 이혼하면 안 돼요. 위장이혼해서 띄어먹잖아. 이혼하더라도 포함합니다. 1억으로 계산해. 그래서 세금을 덜 내려면 죽어야 돼. 사망. 혼인관계가 소멸됐다. 사망되면 이월과세에서 제외합니다. 8억. 그래서 이혼할 때는 포함하고 사망하면 이월과세에서 제외해요. 제외해서 8억으로 계산한다. 그 얘기라고요. 자, 오른쪽 보라고요. 딱 박스에 정리되어 있잖아요. 자, 박스에요. 자, 이월과세.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오른쪽 박스. 그럼 뭐를 증여할 때다 되는 게 아니에요. 토, 건, 특, 취득 권리만. 몇년 이내에 양도하라? 5년 이내. 등기부당 소유, 등기부상 소유권을 갖고 따지고, 납세무자는 누구다? 수증자다. 그럼 증여세 처리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연대 납세의무는 있다, 없다, 없다. 여기까지 딱 적혀 있어요. 그리고 이월과세가 뭐다? 세 가지. 취득가액,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 1억. 그 다음 취득시기는 늘려주죠. 보유기간 취득일은 증여자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합니다. 증여자의 취득일로부터 보유기간은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증여자. 이게 이월과세잖아요. 자, 그 다음.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다섯 가지가 있어. 다섯 가지가 있다고요. 첫 번째,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사망. 사망하면 이월과세 적용 안 하죠? 그 다음보다 이월과세를 적용한 결정세액이 결정세액보다 적용하지 아니한 결정세액보다 적은 경우도 이월과세를 적용 안 해요. 그리고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전에 증여받은 자산이 수용당할 때도 적용 안 해. 그리고 비과세 주택도 비과세니까 적용을 안 한다. 자, 554쪽이에요. 왼쪽에 이제 꼭대기 3번. 자, 혼인관계가 소멸됐다. 이혼이죠? 포함합니다. 그러나 사망은 제외. 이월과세를 적용 안 합니다. 사망. 자, 그 다음 1번. 적용 제외. 사업인정고시로부터 2년 전에 증여받은 자산이 수용당했잖아. 협의 매수. 이거는 부득이하죠? 그 이월과세를 적용 안 한다. 자, 그 다음 2번보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주택이에요. 그럼 세금이 없는 거는 적용하지 않는다. 자, 3번. 이월과세 추경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액이, 1억으로 계산하니까 양도세액이 1억이 나왔어. 적용하지 않으니까 양도세가 3억이 나왔어. 그럼 이게 적고 이게 크잖아. 그럼 큰 걸로 가야지. 그럼 이럴 때도 뭐다?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않는다. 어떨 때? 이월과세를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세액이 1억.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양도소득보다 적은 경우, 이게 2억. 이게 적을 때는 이걸로 가요. 적용하지 않는다. 이게 이월과세예요. 자, 그다음 부당이익의 산부인. 부당차가 들어갔잖아. 누구랑 거래하는 거야? 특수관계인. 친인척. 누구를 제외한?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제외한. 대표적으로 뭐다? 형이?
형이 이번에는 동생을 통해서 양도세를 떼어먹는 거죠. 동생. 그리고 똑같아 원리는 몇 년 이내, 5년 이내. 양도할 때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제외한 특수관계인이에요. 이쪽은 배우자 등을 통해서 양도세를 떼어먹는 것을 방지하고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제외한 특수관계인이죠. 대표적으로 형과 동생이다. 원리는 똑같아요. 원리는 똑같다. 갑을 뭐라 그래요? 증여자. 을을 뭐라 그런다? 수중자. 그래서 동생을 통해서 부당하게 양도세가 감소됐다. 감소된 행위와 계산은 이 거래를 부인하고 양도세를 재계산하는 겁니다. 띄어먹었으니까. 형과 동생, 특수관계인끼리 부당하게 양도세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감소시키기 위한 행위와 계산은 이 거래를 부인하고 양도세를 다시 계산하겠다. 이거를 법용어로 뭐라 그런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그래서 네 글자로 줄여서 우회양도라고 얘기합니다. 동생을 통해서 우회양도하고 띄어먹는 거네요. 그럼 동생은 역시 증여세 내고 양도세도 내야 되겠죠? 양도세 내고. 그럼 이거를 합쳐보는 거야. 동생 세금을, 수중자 세금을 합쳐보니까 1억. 그럼 띄어먹었는지 안 띄어먹었는지 비교를 해야죠. 그래서 형이 병이, 형이 병에게 직접 양도한 걸로 보아 형의 양도세를 계산해봐. 3억. 그 형이 직접 팔면 3억이야. 동생을 통해서 우회 양도하니까 1억이야. 띄어먹었죠? 2억? 띄어먹었잖아. 그러면 이 거래를 부인하고 3억을 거둬야 되겠죠? 3억을 거둘 때는 법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갑이 병에게, 병에게 뭐다? 직접, 직접 양도한 걸로 본다. 본다와 보지 아니한다. 구분해야 돼. 3억을 걷겠다. 무조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수중자의 조세가 적고 증여자의 조세가 클 때만 부당행위 계산 부인을 적용하는 거예요. 반대로 이게 크면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적고 클 때. 자, 그러면 이제 법 규정이 어떻게 된다? 이렇게 직접 양도한 걸로 본다. 그럼 하나, 둘, 세 가지는 똑같아. 갑이 병에게 직접 양도한 걸로 본다. 취득가액도 1억으로 적고 장기와 뭐다? 세율도 증여자의 취득일로부터 기산한다. 똑같아요. 그러나 세 가지는 다르다. 자, 수중자, 동생이죠? 증여세, 양도세, 이거는 뭐다? 환급해주고 끝나. 왜? 동생은 짜고 할 수 있어요.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아닌 자는 뭐다? 이거는 증여를 인정 안 해요. 환급해주고 끝나. 그럼 이 얘기는 뭐다?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돌려주고 끝나는 거예요. 이쪽은 배우자끼리는, 가족끼리는 증여를 인정해서 필요경비에 산입해서 공제를 내. 그러나 이거는 가족이 아닌 특수관계자 증여를 인정 안 하니까 돌려줘. 그 돌려주는 거를 뭐라 그래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양도가액에서 공제 안 한다 이거지. 그리고 양도세 납세의무자는 형 기준이죠? 형이 직접 판 걸로 본다. 납세의무자는 갑. 갑. 증여자입니다. 증여자. 이쪽은 뭐다? 수중자고. 그리고 둘 사이는 무슨 규정이 있다? 연대납세무가 있다. 왜? 돈은 누가 챙겼어? 동생이. 형 보고 내라 그러죠? 형은 무재산. 재산이 없을 수도 있잖아.
그럼 만세 부르면 함께 책임을 지는 연대 납세물을 진다. 이쪽은 지지 않는다. 세계는 똑같고 세계는 달라요. 반드시 비교를 해야 된다고요. 자, 그래서 555쪽 다 필요 없어. 박스만 우회양도. 우회양도를 길게 뭐라 그런다. 형과 동생.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 자, 누구랑 하는 거다 특수관계. 누구 제외하고 배우자 직계 좀비 속을 제외. 그리고 적용 대상은 토건 특취가 아니라 오른쪽은 다. 양도세 대상 다 된다. 왼쪽과 비교해야 돼요. 공통사항은 5년 이내. 그리고 납세무자는 뭐다? 증여자가 뭐다? 직접 양도한 걸로 본다. 간주.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환급해 준다고요. 그럼 이 얘기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산입하지 않아야 한다. 산입하지 않는다. 연대는 있다. 그럼 부당이 감소된 경우만 적용합니다. 이렇게 동생을 통해서 팔면 1억, 형이 직접 팔면 3억, 부당이 감소됐죠? 그럼 이 거래를 부인하고 갑이 병에게 직접 양도한 걸로 본다. 부당이 감소됐을 때는 어떤 때를 얘기한다. 옆에 적어봐요. 수증자의 조세가 적은 경우. 큰 경우는 보지 않습니다. 부당이 감소된 경우는 어떤 경우다? 수증자의 조세가 적은 경우는 이 거래를 부인한다. 그럴 때만 적용하고, 자, 세 가지는 똑같잖아요. 취득가액, 증여자의 취득일 밑에는 똑같아요. 이게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입니다. 자, 그 다음.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이 두 번째 있어. 554쪽. 2번 나왔잖아요. 제일 아래. 위에 거는 다 설명했고요. 쭉 읽어보세요. 다 설명했고. 자, 2번 밑에. 자, 2번에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 2가 있다. 이거는 증여가 아니라 특수관계인끼리 양도하는 거예요. 양도, 양수라고요. 배우자 직계 좀비 속을 제외한 특수관계인. 이렇게 높은 가액으로 팔 수도 있고 낮은 가액으로도 팔 수 있고 양도, 양수입니다. 어떻게 양도해야 돼요? 저가. 낮은 가액으로 팔고 어떻게 취득해야 돼요? 고가. 그럼 저가 양도했잖아. 고가 양수하면 양도 차익이 줄어들죠? 줄어들잖아요. 낮은 가액으로 팔고 친인척 형과 동생에게 높은 가액으로 취득하면 양도 차익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부당행위 계산 부인을 만들었다. 왼쪽에 2번. 어떻게 팔어? 저가 양도. 고가 양수. 양도 양수가 포인트예요. 고가 양수. 저가 양수하면 안 돼요. 자, 이거를 한글로 어떻게 풀어? 기역. 시가보다 높은 가격. 매입. 고가 양수. 기역을 줄여서 뭐라 그래요? 고가 양수.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보다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했잖아. 이거를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저가 양도. 그럼 양도세 띄어먹었잖아. 그래서 띄어먹었을 때 니은. 그 밖에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 자, 기억 지문 잘 정리하세요. 자, 니은. 그 밖에 특수 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 시 조세의 부당을 어떻게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인정될 때, 인정될 때는 이 거래를 부인하고 부당행위 계산 부인을 적용하고 인정될 때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뭘로 적용하겠다? 시가. 그 얘기입니다. 오른쪽. 디귿 필수입니다. 인정될 때는
시가와 거래가의 차액이 얼마 이상? 3억 이상. 또는 시가의 5% 이상. 일명 오빠 3억. 5% 3억 이상. 그럼 시가는 뭐냐? 읽어보시면 시가는 결국은 상속세 증여세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라고 얘기하고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켰다고 인정될 때, 그래서 이 거래를 부인하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뭘로 계산하겠다? 시가. 됐죠? 자, 그래서 이월과세와 부당이익예산 부인 밑에 비교하는 거, 그리고 양도양수, 저가로 양도하거나 고가로 양도해서 양도세를 떼어먹는 것도 부당이익예산 부인이다. 인정할 때만 시가로 계산한다는 것. 자, 556% 들어가죠. 556. 자, 4번 양도차손. 양도차손 손해 났네. 세 글자로 줄여서 뭐라 그래요? 결손금. 그럼 이익과 손해 난 거는 통산합니다. 더하기 빼기 합산한다고요. 막 합산하는 게 아니죠? 소득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양도차손은 이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하는 양도차손 및 결손금은 다른 소득금액은 합산하지 않는다. 왜? 다른 자산의 1번, 1호 자산. 기타 자산까지가 1호 소득이에요. 2번은 주식, 2호, 3번, 4번. 이렇게 해서 1호끼리는 통산하고 합산하고 2, 3, 4는 1호 소득과는 합산하지 않는다. 그래서 항상 1호 자산은 기타 자산까지예요. 그럼 토지와 지상권은 합산한다, 안 한다? 토지와 지상권은 1호 자산, 합산한다, 통산. 그럼 토지와 주식은 합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다른 자산이니까. 그리고 밑에, 당구장. 자, 토지 등의 양도차손 및 결손금, 미공제분이 남아있어. 합산하더라도 손해가 났어. 그럼 양도세는 투기 목적이죠? 내년으로 넘어가는 거를 2월이라 그래. 그럼 내년 소득에서 공제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내년 소득에서 공제를 못 받습니다. 올해 손해난 거는 신고함으로써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2월 공제 할수 있다, 없다? 없다. 자, 대표 예제가 나왔네요. 자, 소득세법상 거주자 갑이 특수관계인 거주자들에게 등기된 국내 소재 건물을 의뢰부터 4년 후니까 5년 이내네. 4년 후니까 5년 이내에 들어가죠? 그 건물을 갑과 갑을과 특수관계가 없는 거주자 병에게 양도한 경우, 그럼 5년 이내니까 하나는 뭐다? 이월과세 문제고 하나는 뭐다? 부당행위 계산 부인 문제네요. 그럼 1번. 을이 갑이 배우자. 배우자니까 이월과세. 양도차익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누구 거를 적어라? 갑의 취득가액을 적어라. 갑. 그 다음 2번. 을과 갑이 증여 당시에는 혼인관계가 있으나 양도 당시에는 혼인관계가 소멸됐다. 두 글자로 이혼했다는 거예요. 5년 이내에. 이혼할 때도 이월과세를 적용합니다. 누구 취득가액을 적어라? 갑의 취득가액을 적어라. 갑이 맞잖아요. 자, 3번. 을이 갑이 배우자 이월과세 장특공제죠? 건물의 양도차익에 뭐다? 누구 취득일로부터 기산하라? 장기 보유 특별공제와 세율은 갑이 취득일로부터 기산하죠? 갑이. 갑이. 취득일로부터 계산해서 보유기간 공제율을 곱하고, 자, 4번. 을이 갑이 배우자니까 이월과세죠? 그럼 둘 사이는 연대납세의무가 없다. 없다를 뭐라 그래요? 지지 아니한다. 진다는 부당이익예산이 지는 거예요. 지지 아니한다. 그럼 답은 4번이네. 그 다음 5번. 을이 갑이 배우자 및 직계 조명. 왜? 왜? 이거야 형과동생. 형과 동생이에요, 형과 동생. 이거는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수중자의 조세가 적은 경우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을이 증여세와 양도세를 합한 세액, 동생, 합한 세액이 갑이 직접 병에게 건물을 양도한 걸로 계산한다. 적을 때 전액이 적을 때, 적을 때는 뭐다? 갑이 병에게 직접 양도한 걸로 본다. 적을 때만. 근데 클 때는 보지 않습니다. 적을 때만 본다. 클 때는 큰 걸로 가야니까 보지 아니한다로 바뀌어요, 지문이. 그래서 4번. 4번이에요. 자, 그다음 이제 이렇게 해서 중요한 게 끝났죠? 자, 8번. 이제 세율로 들어갑니다. 양도세 세율 구조는 어떻게 돼 있어요? 피누. 원칙은 누진세율, 기본세율에다가 차등비례세율을 함께 쓰죠? 차등비례세율을 함께 쓴다고요. 일단은 1호 자산을 먼저 정리해야 돼요. 자, 오른쪽. 1번, 1호 자산이잖아. 못 빼고, 주택 제외. 못 빼고, 조합원 입주권, 주택 분양권은 투기 방지를 위해서 따로 규정이에요. 자, 상가 토지. 미등기는 무조건 70. 등기되면 보유기간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1년 미만은 50. 1년 이상, 2년 미만은 40. 2년 이상 채우면 초과누진세요. 항상 초과누진은 암기해야 돼요. 2년 채우면 밑에 나왔죠? 1200만원까지는 6% 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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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억 초과할 때는 최대 45. 이거 초과누진 8단계. 이거를 줄여서 네 글자로 기본세율이라 그래요. 2년 채웠을 때 2년 못 채우면 40. 1년도 못 채우면 50. 반드시 암기해야 돼요. 보유기간에 따라. 그러나 기타 자산은 등기 대상이 아니죠. 무조건 기본세율. 초과누진. 그래서 기타 자산은 보유기간에 속으면 안 돼요. 무조건 초과누진. 자, 그 다음. 2번. 주택 조합원 입주권, 주택 분양권. 그래서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은 같은 짝입니다. 왜? 원래 집이었으니까. 그래서 1년 미만은 70. 그래서 주택은 미등기는 70%로 가겠죠? 1년 미만도 70. 1년 이상 2년 미만은 60. 2년 채워. 2년 채우면 기본세율. 6에서 45. 그러나 주택 분양권은 조심해야 돼요. 분양권 전매하면. 1년 못 채우면. 70. 2년 이상, 1년 이상 보유하면 60이야. 결국 주택 분양권은 기본 세율이 없어요. 1년 이상 보유하더라도 60. 2년 보유하더라도 60. 그래서 주택 분양권은 6에서 45가 없다. 이게 포인트라고요. 그래서 21년 6월 1일 이후에 양도한 것부터 법이 바뀌었다는 거고, 그리고 밑에 세율 적용 시 하나의 재산이 둘 이상 해당할 때는 항상 양도세는 큰 세액으로 하고, 자, 근데 이번에 개정법이 있죠? 다주택자. 자, 조정 대상 지역에 집이 2개 또는 3개 이상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주택수 따질 때는 뭐다? 주택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수에 포함합니다. 그럼 두 개일 때 포인트가 뭐다? 2년 채웠을 때예요. 2년 채우면 기본세율로 가죠? 6에서 45로 가는데 조정 대상 지역에 두 개, 세개 이상은 투기꾼이야. 그래서 여기에다 두 개는 20을 할증 더합니다. 3주택 이상은 30%를 더합니다. 무슨 세율에? 기본 세율에. 이렇게. 밑에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박스. 박스 나와 있어요. 자, 1번, 2번은 뭐다? 조정 대상 지역이 2주택자예요.
그 뭐 팔 때 주택 기본세율에 20을 더해. 그 3번 4번은 3주택이에요. 뭐 팔 때 해당 주택 30을 더해. 그 20을 더하고 두 개는 그 26에서 65. 30을 더하면 36에서 최대 75%까지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계정법이 있죠. 1년 동안 한시적 다시 앞으로 가요. 자, 557쪽.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간 한시 배제합니다. 한시 배제한다고요. 다시 넘어와요. 558. 그다 박스 아래 적혀 있잖아요. 자, 보유기간이 2년 채워야 돼요.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을 언제부터? 22년 5월 10일부터 23년 5월 9일까지 팔 때는 이해를 적용하지 않고 기본세율만 적용해서 양도세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뜻입니다. 2년 보유를 해야 돼요. 그럼 2년 보유를 안 하면 어떻게 돼? 미만. 둘 중 비교해서 큰 걸로 갑니다. 558쪽 2년 미만. 미만이죠? 그럼 두 개로 나눠지잖아요. 2주택자. 3주택으로 구분하죠? 이렇게 2년 미만. 2년 미만은 2주택, 3주택으로 구분해요. 그럼 1년 미만이다. 1년 미만은 몇 프로야? 70. 2년 미만은 몇 프로야? 60. 이렇게 가는 거예요. 1년 미만은 주택은 70, 2년 미만은 60, 2년 채우면 기본세율이라 그랬잖아요. 이것도 똑같아. 똑같죠? 그래도 2년 미만일 때는 꼼수불이니까 이해와 기본세율에 집이 두 개는 20을 더하고 세 개는 30을 더해서 이렇게 따로따로 계산하고 따로따로 계산해서 비교해서 어떤 거? 큰 것, 큰 세액을 양도세 산출세액으로 큰 거에 포인트가 그냥 알아두라고요. 2년을 못 채우면 따로따로 세율에다가 따로따로 세율에다가 기본세율에 20을 더하고 3주택은 30을 더해서 각각 계산해서 어떻게 한다? 큰 세액. 이거는 왜 만들었어요? 세율이 높더라도 양도세가 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거 몇 프로예요? 이거 30 더하면 최대 75잖아. 75잖아요. 2주택은 65야. 그럼 1년 미만일 때는 70이야. 세율이 낮죠. 이거는 최대 70. 몇 프로까지가? 75. 이거는 70. 이럴 때는 이게 많이 나와. 이게, 이거보다 누진공제 받으니까 세율이 높더라도 덜 나오는 경우가 있어. 자, 딱 필요 없다. 큰 세액을. 자, 그리고 밑에 가운데는 개정됐다고 그랬어요. 2년 이상 보유해야 돼요. 그럴 때는 비교를 안 한다. 2년 채웠다. 언제까지 팔아라? 내년 5월 10일까지는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이거 적용 안 해요. 자, 비사업용 토지. 비사업용 토지는 장특공제, 기본공제 다 해줘요. 요건이 충족되면. 근데 비사업용 토지는 아까 몇 프로라고 그랬어요? 일단은 앞에 거를 한번 가봐요. 자, 557쪽 꼭대기 나왔잖아요. 557. 557쪽 비사업용 토지는 뭐다? 2년 채우면 투기 목적이야. 10을 더해. 그래서 16에서 55예요. 항상 2년 이상 보유를 내야 기본세율에 10을 더해서 16에서 55다. 557쪽. 자, 확인했어요. 일반적인 거. 그럼 넘어갑니다. 자, 558. 자, 1번만 알면 돼. 지정지역에 있는 비사업용 토지잖아. 지정지역이야, 일반지역이 아니라 2년 보유하면
16에서 55가 일반 지역이죠. 여기다 10을 또 더해. 10을 더한다. 그럼 26에서 65까지 간다는 거죠? 더 이상은 보지 마세요. 더 이상은 보지 말고. 그럼 항상보다 지정지역 공고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주고받았다면 제외하고 이럴 때는 10을 안 더한다. 그 뜻이에요. 의미가 없다고요. 자, 559죠. 자, 둘 이상. 자, 둘 이상 할 때는 다 필요 없어. 큰 것으로 간다. 자, 양과로 3번은 중요하죠. 보유기간은 어떻게 따진다. 취득일에서부터 양도일. 상속받으면 언제부터 시작한다. 상속 개시일이 아니라 피가 꼭 붙어야 돼요. 상속세율을 물어볼 때 보유기간은 피가 붙어야 된다. 보유기간을 늘려준다는 거죠. 자, 2번은 했잖아. 2월 과세는 세율. 언제부터 보유기간을 시작한다. 증여자의 취득일. 증여자의 취득일로부터 계산합니다. 자, 대표 예제가 나왔네요. 100분의 60. 아주 중요한 문제죠. 60. 1번. 뭐 팔았다? 상가. 1년 미만. 몇 프로? 50. 2번. 주택 분양권 나왔잖아. 주택 분양권은 1년 이상은 몇 프로야? 60이지. 분양권은 60, 1년 미만은 70, 1년 이상이든 2년 60이지. 자, 3번. 보유기간 2년이다. 조정 대상 지역에는 2주택이다. 그러면 원칙이 뭐다? 기본 세율에 20을 더하죠? 근데 언제까지 팔았어? 5월 9일까지 양도했어. 그러면 기본 세율로 가지. 그래서 3번은 몇 프로? 6에서 45. 자, 미등기는 원칙이 몇 프로? 70. 자, 5번은 비사업용 토지. 2년 이상. 10을 더하죠? 16에서 55.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미등기로 들어갑니다. 자, 미등기가 뭐예요? 등기 대상인데, 등기를 안 하고 파는 거를 미등기라고 그래요. 양도세 대상은 토지, 건물, 그 다음 지전임의,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 각종 뭐가 있다? 취득권리. 양도세 대상이 정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 그 다음 뭐가 있다? 기타 자산, 그 다음 주식, 그 다음 파생상품, 신탁 수익권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등기 대상이 뭐가 있어? 토지 건물 등기할 수 있잖아.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기할 수 있어. 취득 권리는 등기 안 돼. 등기 안 돼. 등기 대상이 아니야. 그럼 등기 대상을 미등기로 파는 거죠? 그 투기꾼이다 이거지. 불이익을 주겠다. 첫 번째 꼭대기. 1번. 비과세 및 감면을 안 해준다. 당연히 그러죠. 2번. 장특공제도 배제. 기본공제도 안 해줘요. 둘 다. 미등기로 결정되면 중과 가장 높은 세율 70%. 자, 그 다음. 미등기 양도도로 보지 않는 경우. 부득이하기 때문에 미등기로 안 봐요. 제외하는 거. 1번. 장기, 단기가 아니라 장기 1년 이상. 그럼 이거는 왜 미등기로 안 봐? 잔금 전에 팔았기 때문에 분양권 전매. 분양권 전매는 등기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니까 미등기로 안 보는 거예요. 잔금 전에 팔았잖아요. 장기. 그리고 2번은 뭐다? 법원의 결정. 등기가 불가능해. 왜 불가능해? 소송 중에 있으므로. 미등기로 안 본다. 1번은 왜 불가능해? 잔금 안 끝났으니까. 잔금 전에 팔았으니까. 자, 3번. 농지는 왜 미등기로 안 봐? 농민 지원 차원에서 미등기로 안 본다. 자, 4번은 왜 등기가 불가능해? 1세대 1주택. 이거는 무허가 주택이에요. 허가를 받지 않아요.
그래도 중요한 거는 1번, 3번, 4번이에요.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은 왜 비등기로 안 본다? 등기를 하고 싶어도 못해. 1번은 잔금 전이니까. 2번은 소송 중이니까. 3번은 무허가 주택이니까 등기 불가능. 자, 그 다음 5번, 6번은 왜 등기가 미등기로 보지 않아요?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5번, 6번은 왜 미등기로 안 봐?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포인트는 1번, 3번, 4번이에요.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은 미등기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요건이 충족되면 장특공제도 해주고 기본공제도 해줍니다. 자, 적용하는 거. 적용하는 거에서 미등기로 팔더라도 실지 거래금액 양도차익 계산시 실지 필요경비를 실지 양도가액에서 차감매서 계산하죠? 차감매서 계산한다. 자, 근데 니은 뭘로 계산해서?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는 실지 필요경비를 차감하는 게 아니라 나왔잖아. 필요경비 계산공제를 차감합니다. 이럴 때 등기된 거는 3%, 미등기는 0.3%만 적용합니다. 3%, 미등기는 0.3, 10분의 1. 중요한 거는 국내 것만 해줍니다. 국외는 미등기 불문합니다. 안 해줘. 계산공제 10분의 1 축소만큼 해줘요. 10분의 1 막 10분의 1이 몇 프로야? 0.3. 등기되면 3%. 미등기는 0.3 해줘요. 국내 것만 국외 거는 안 해줘. 자, 이렇게 해서 미등기.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미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1번 미등기로 팔았잖아요. 비과세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2번 채비지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해서 미등기에서 제외 해당하지 않는다. 맞네. 자, 3번은 미등기로 팔면은 기본공제나 장특공제 적용받을 수 있다가 아니라 없다. 250 안 해줘요. 4번, 미등기로 팔면은 몇 프로? 70%. 왜 틀렸어요? 70%는 어디에 곱해요? 과세표준에 곱하는 거예요. 70%를 산출세액에 곱한다 그러면 큰일 나요. 과세 표준에 70%를 곱하면 뭐가 나온다? 산출세액으로 한다.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틀렸어요. 그럼 5번도 미등기로 팔면은 장특공제 적용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정답은 2번밖에 없네요. 정답은 2번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 562쪽. 자, 이렇게 해서 세율까지 끝났네요. 세율까지 끝났어요. 그럼 잠시 쉬었다가 신고납부로 들어갑니다. 자, 잠시 쉬었다 하죠.